그의 배역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그냥 알려줘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아주 동전에다가 상을 새기듯이 부조를 새기듯이 아주 강력한 각인을 시키는 하나님 사랑이 무엇인지를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를 자신의 가정생활이라는 캔버스에 그려내고 있습니다. 구약성경은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인격적인 결혼으로 나타내고 계십니다. 저는 이 방식이 참으로 옳다고 생각합니다. 호세아는 음란하고 방탕한 거리의 여자와 결혼했습니다. 그녀와의 결혼 생활은 처음부터 서로에 대한 성실과 책임이 없었습니다. 고통을 함께하려는 용기는 더더군다나 없었습니다. 감사함으로 미래를 같이 하려는 결단도 없었습니다. 이것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몰락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부부 생활을 할 수 없는 그들의 삶이 미래가 없는 이유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의 몰락의 이유, 이를 호세아는 그들에게 왕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왕이란 누구냐면 대표자예요. 마치 가장과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존재가 없어요. 책임지려는 이가 없어요. 사랑하는 이가 없어요. 희생하는 이가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미래가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 무엇을 버린 것일까요, 여러분? 무엇을 버린 것일까? 그들은 원 신앙 고백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름하면서 사실은 그들은 눈에 보이는 물질 관계에 매여 있었고 그들의 마음은 냉소적이고 차갑고 무정하고 그리고 원망과 아쉬움과 뒤돌아보는 마음으로 가득한 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무엇을 버린 것일까요? 그 하나님은 그들을 건져주신 하나님이에요. 건져주신 하나님이라는 인격적인 존재를 버렸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나를 건져주지 않는 거예요. 누가 나를 도와줄까? 그들은 무엇을 버린 것일까요?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그들은 버렸습니다. 가족이란 무엇입니까? 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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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주어도 더 주지 못해서 안타까운 것이 가족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버렸어요. 그래서 바알이 좋은 거예요. 바알이. 그들은요 대단히 냉소적이 되고요. 대단히 이념적이 되고요. 그리고 대단히 부정적이 된 거예요. 그리고 순수한 것을 그리고 사랑을 경멸하고 멸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종종 그런 비관주의를 갖습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세속화된 세상 속에서 모든 것은 물질 관계가 되어가는 세상 속에서 과연 우리가 세상을 바꿀 수 있을까요? 우리가 예수 믿어서 도대체 뭐가 달라지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호세아는 왜 그런 퍼포먼스를 하는 것입니까? 왜 그런 가정을 통해서 그 모든 사람들이 이미 마음이 떠나버린 그들 가운데서 왜 거리의 여성을 사랑하고 그에게 인격적인 사랑을 가르치고 그래서 회복을 시키려고 하는 것입니까? 그래서 뭐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에게 고매를 거친들로 데리고 가게 했습니다. 14절 15절은 저의 인생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로 거친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다시 교육하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다시 교육하고 그리고 그를 다시 돌이키려는 계획을 세웠는데 그 방법은 다시 구애하는 것입니다. 거친들로 데리고 가서 이제 달아날 곳이 없는 곳에 울타리를 치고 거기에다가 포도원을 만들고 너와 나의 포도원을 만들고 거기서 내가 너에게 다시 구애하리라. 그때 너희가 돌이켜서 나를 비로소 바라보고 그리고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젊은 연인처럼 하나님은 다시 구애하시고 두 번째 미로를 두 번째 은혜를 시작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런 이들에게 심판은 끝이 아닙니다. 불성실한 연인이라도 결코 버릴 수 없는 참된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이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점없고 흠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기 때문이라. 그 보혈로 우리가 주님과 하나 되고 우리가 주님과 결혼하였다. 예수님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프로포즈 하시고 우리는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기의 결혼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신부되게 하시고 이 세속화된 세상에서 우리 하나님을 왕으로 우리 시대의 고멜들과 결혼하게 하시고 인격적인 사랑을 회복시키시라고 명하십니다. 우리는 이 일을 계속하겠습니다. 악을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줄 것입니다. 우리들의 자녀를 통해서 그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세상을 우리는 일궈 나갈 것입니다. 그러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아멘.